오늘 우리는 지금 양장피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여기다가 저 양장피 이제 야채랑 이제 새우 이거 해놓고 오징어도 좀 데쳐서 썰고 파프리카도 썰고 지금 이건 아직 담그지 않았어요. 양장피를 좀 많이 넣었어요. 우리는 양장피를 좋아해가지고 그 돼지고기 이제 주물러가지고 굴소스에다 주물르고 오징어를 이렇게 삶았지만 또 삶아서 썰어놨지만 한 마리 더 넣을까 해서 계란 노른자이고 흰자 이제 준비하고 목이버섯 좀 하고 전복도 지금 있는 거 하나 꺼내서 같이 넣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우리 양자피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온 가족이 양장피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해먹는데, 해물로서는 이제 그 오징어하고 또 새우가 좀 들어가고 또 전복도 좀 하나 썰어서 넣고 고기 종류는 닭을 넣어도 좋고 돼지고기가 주로 하죠. 돼지고기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우리는 양장피를 많이 사놔요. 한 2, 3년 전에 많이 사서 몇 박스 들여놓고는 치즈라든지 양장피나 이런 식용유나 이런 버터 같은 것은 한꺼번에 많이 들여놓고 값싸게 대량으로 사서 넣어놓고 한 2, 3년씩 먹어요. 그리고 양장피는 아직도 세 박스가 남았네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채소들 여름철에 많이 나오면은 집에 냉동시켜놓은 새우하고 고기하고 오징어들 냉동시켜서 넣었던 것들을 꺼내고 이렇게 계란 하얀 지단하고 이제 노란 지단 이렇게 붙여서 근사하게 이제 맛있게 만들 거예요.